안녕하세요. 지금 고려신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BNCT죠. 지난번 영상에 현대신항 제가 가는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이 길 아실 거예요. 지금 직진을 해서 오른편에 보이는 저쪽이 현대신항입니다. 지금 지나는 이곳은 다목적 부두고요. 여기를 지나서 사부두 우회전 이정표가 있는 전방에 저쪽이 현대신항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고려신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진을 해야 됩니다. 현대신항 보셨나요? 고려신항이 제일 끝에 있어요. 악명 높은 고려신항. 여기 왼쪽편에는 부산신항의 SK 네트워크 하우스가 있고요. 고려신항이 왜 악명 높은지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른 터미널들하고는 상하차 이 시스템이 달라서, 뭐 물론 소요되는 시간이 빠를 땐 빠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자, 이렇게 갈래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BNCT 이렇게 간판이 있죠. 부산 뉴 컨테이너 터미널. 저쪽에 있는 핑크색 크레인이 상하차를 해줄 겁니다. 과연 오늘은 내부의 야드 상태가 복잡할지 좀 한산할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좀 무난해 보이기는 하는데,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일을 합니다. 오늘 원래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소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불금을 보내야 하지만, 이번 달 평일에 또 노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트에 줄을 서서 진입을 합니다. 좀 차가 밀리네요. 그래도 이 정도는 밀리는 편도 아니에요. 크게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이라서 앞쪽 전광판 보세요. 되어있죠. 환영한다고 되어있고 정상 처리가 되었다고 하고, 자, 인수도증이 나오면 위치를 찾아갑니다. 저는 19번이네요 자, 여기서 두 갈래길이 있는데 1번부터 11번까지는 오른쪽, 저는 19번이기 때문에 12번부터 23번 왼쪽 돼 있죠. 자, 이제 19번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후진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가 15번, 그 다음 16번, 그 다음 17번, 18번, 19번에, 자, 지금 자리가 제일 끝에 하나가 있네요. 자, 저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편에서 차들이 계속 와요. 근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 본인의 소신껏 후진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차들이 지켜본다 그래가지고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후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반듯하게 들어가고 있죠. 저는 6번 레인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요. 제일 뒤쪽에는 나무 강목이 지금 받쳐져 있어서 6축을 자동으로 걸리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걸릴 때까지 들어가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주차를 하시고 나면 이렇게 단말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차량 낱말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현재 위치 지금 6번이니까 6번 컨테이너 넘버 확인하고 작업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차 하차를 해줍니다.